네, 안녕하세요. 예, 이 소송을 처음 제기한 게 언제였습니까? 2013년 한 2월경에 시작이 되었고요. 예. 그때 처음 소송을 시작을 해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입니다. 그래서 예. 2015년 한 1월경에 이제 1심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예. 지금 대법 판결까지로 보면 6년이 훌쩍 넘은 그러네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몇 분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저희는 지금 1,500명 해고되어 있는데 사실은 1,500명 그 요금 수납원들이 다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예. 다만 이번 대법원에 올라간 게 시기가 다 소송 시기가 달라서 예. 이번에는 전체가 한 368명의 해고 노동자들 중에는 304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수납원 전체가 한 6천 몇명 아닌가요? 6,500명, 6,500명. 6,500명이죠. 그 가운데 도로공사 측에서 자회사를 설립할 테니 거기로 고용되라라고 해서 거기 자회사로 지금 가신 분들이 몇 명이죠? 도로공사의 입장을 보면 한 5,100여 명이 지금 자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나머지 한 1,400에서 1,500명 사이가 마지막까지 자회사를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직접 고용을 요구했고, 지난 7월 1일자로 모두 해고되어서 지금 길거리 노숙 농성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직접 고용을 도로공사가 해야 한다, 이런 판결로 끝입니까? 아니면 자회사는 된다, 안 된다가 내용에 있어요, 없어요? 자회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요. 도로공사가 지금 이번 이제 소송을 통해서 불법 파견이 된 노동자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되고, 또 이미 도로공사 직원이다라고 하는 이 고용 의제 판결을 받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자회사 문제는 전혀 별개고, 자회사로 뭐갈 수도 없고, 뭐 가야 된다는 이유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공사가 이그 수납원들을 직접 다 지휘하고 뭐 했으니 사실 파견 업체를 통해서 파견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불법 파견이다, 이 말이군요. 본인들은 이제 용역업체, 독립적인 용역업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요. 도로공사에 그야말로 인력을 파견하는 파견업체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불법 파견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무 법에 따라서, 불법 파견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해야 되고, 파견법 제정 2년 전에 이제 고용이 되었으면 이미 도로공사 직원으로 간주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해고된 분 전원이 다 소송은 제기해놨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판결이 나올 텐데 대법원 판결이 바뀔 리는 없고 다 승소하겠네요. 이번 판결이 그야말로 이 1,500명 대량 해고 사태의 기준 판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금 수납원들은 아시겠지만 하는 일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뭐 공정의 차이가 없고요. 하나의 단한 치의 차이도 없기 때문에 뭐 판결은 이미 확정돼 있는 것이다 봐도 무방합니다. 나머지 전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당장 도로공사는 이제 직접 고용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 건데 오늘 무슨 반응이 있었습니까? 오늘 뭐 입장 발표를 간략히 냈는데요.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 하는 거 하고, 세부적인 뭐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뭐 다음 주에 강내 사장이 직접 발표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일단은 자회사를 밀어붙인 그런 결과로 1,500명이 해고되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직접 고용 요구가 정당하고 옳았다는 것이 대법 판결로 확인이 되었는데,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이강내 사장 아닙니까? 근데 한마디의 유감이나 사과 표명조차도 없었어요. 이것은 너무나 이 사태를 좀 안일하게 쉽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입장 발표라고 하는 것도 단지 대법 판결에 포함되어 있는 304명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판결이 변할 리가 없는 이미 확정 판결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봐도 무방한데, 그렇다면 전체 1,500명을 직접 고용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무중한 입장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문제는 이미 자회사 쪽으로 고용을 이전해서 거기에 고용된 5천 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분들은 대단히 좀 안타까운데요. 들어갈 때 이제 일종의 이제 근로계약 신청서에 이번 근로자 지위 확인 대법원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신분이나 업무가 변경되지 않고
자회사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데 본인 자필 서명을 다 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자필 서명한 것은 당연히 뭐 도로공사가 그걸 요구했고 상당한 강요와 해유 협박이 있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 자필 서명의 효력이 유효하면 이 대법 판결 효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여러 가지 협박, 해유, 강요를 참 어려움 속에서 그 견뎌내고 거부했던 지금 1,500명 요구수납원들에게 적용되는 판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런데 대부분 공공기구 기업에서는 전부 자회사를 설립해서 근로취업해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그건 자회사가 아니다. 본사가 직접 고용이 옳다. 이렇게 한 겁니까? 자회사의 성격이나 어떤 그런 규정을 판단한 판결은 아니죠. 어쨌든 그런데 이 공공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있는데요. 예. 이들을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했을 때 예. 상시 지속 업무 또는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처럼 사실상 불법 상태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예. 자회사 같은 이런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는 판결로 저는 이해가 되고 이해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예. 지금 문재인 정부 추진하는 자회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기에는 자회사 천국입니다. 지금 네. 뭐 도로공사, 전력공사,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은행, 수자원공사 이 수많은 네.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만들어놓고 글로 집어넣고 자회사 정규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회사에 가는 게 정규직이면 파견 노동자들은 파견업체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신조어를 만들면서까지 네. 잘못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이렇게 미화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고 네. 이 자회사 천국을 만들어놓은 잘못된 정책의 부메랑은 저는 다음 정권 때 반드시 이건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예, 예.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직접 고용으로 상시 지속 업무 직접 고용이라는 원칙, 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고 하는 약속 이행 이 두 가지를 지켜서 알겠어요. 제대로 된 정책으로 저는 바로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도 그 농성 지속하고 있죠? 오늘 대단히 좀 기쁘고 슬프고 막 이 서름들이 막 북받쳐 올랐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예. 예. 걱정은 그겁니다. 300명의 문제가 아니라 1,200명이 함께 똑같은 조건에서 해고되고 싸우고 버텨온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 오늘 판결로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농성이나 캐노피 농성이나 청와대 농성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 예. 주 중에 도로공사가 1,200명 전체에 대한 안을 좀 내놓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의 남정수 교선실장이었습니다.